주경 야동. 네, 또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이제 밀도에 대한 개념 한번 볼까요? 밀도. 밀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밀도 그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밀도 그러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얘는요, 밀도는 앞으로 우리 표시를 이렇게 로우라고 표시합니다. 로우 이렇게 E를 좀 길게 늘려 쓰죠. 이렇게 로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거는 아셔야 되는 게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 아까 볼륨이라고 한다 그랬지? 질량은 이제 표시를 매스라 그래서 우리가 M이라고 씁니다. 보통 우리가 라지 M 쓰면은 분자량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스몰 M 쓰면 보통 질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피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다. 네?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위가 있죠. 대부분 우리가 어떤 단위 쓰는 거냐? 킬로그램 퍼 메타의 3승. 또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요런 단위를 많이 쓰죠. 또는 뭐 킬로그램 퍼 리터. 왜냐하면 위에 질량에 대한 단위가 뭐 킬로그램, 그램 뭐 이런 걸 나타내고요. 부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먼저 또 단위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요 관계가 우리가 MKS 단위계라고 해요. MKS 단위계. 얘는 CGS 단위계. MKS 단위, 이 M은 뭘 뜻하는 걸까요? 길이 단위를 메타 단위,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 시간 단위를 세크 단위로 나타내는 단위계. 그렇죠? MKS 단위계에서는 요런 단위 쓰고요. CGS 단위계에서는 질량 단위를 뭐야? 이게 길이 단위죠? 아까 질량이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잘못 얘기했어요. 길이 단위를 메타, 질량 단위를 킬로그램, 시간 단위를 세크. 길이 단위를 센티메타, 그다음에 질량 단위를 그램, 시간 단위를 세크 단위로 나타내는 단위계를 말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 나타내고. 근데 어쨌든 항상 밀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상 어떤 걸 보셔야 되는 거냐면 온도하고의 관계를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밀도와 온도. 밀도.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온도를 템퍼레이처에서 우리가 보통 T라고 표시하거든요. 이것도 이해되죠? T라고 표시인데 온도가 낮아졌어요.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밀도는 어떻게 될까? 이 보면은 제가 밀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부피하고 질량. 맞나요? 그러면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온도에 부피가 있죠. 그렇죠? 질량은 여러분들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는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는 봤죠. 네? 들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들어만 보면 돼. 그러니까 질량은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질량입니다. 부피는 변하죠.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부피가 작아지면 밑으로 표시할게. 부피가 작아졌다라는 것은 밀도가 어떻게 될까? 얘는 변함이 없는데 얘가 작아졌어요. 밀도는 커지지 않아요? 맞지 않나? 그렇죠?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는 것은 단위 최적당 질량이 크다는 것은 최적은 일정한데 질량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셔야 돼요? 무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겁다.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되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볼게요.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밀도가 작아진다는 거. 밀도가 작다는 것은 어때? 가볍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죠? 온도와 밀도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겨울철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온풍기를 틀죠. 우리 지하철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다 타보셨으니까. 지하철 보면은요, 여러분들 겨울철에 보면은 우리 시트 밑에 그 온풍기가 있죠. 우리가 앉아보면은
그 종아리가 뜨끈뜨끈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따뜻한 공기가 밑에서 나, 따뜻한 공기는 온도가 높다는 얘기지. 온도가 높으면 그 밀도가 작은 거예요. 밀도가 작으면 가벼운 거죠. 가벼우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죠. 즉 따뜻한 공기는 아래에서 나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훈훈해지는 거고요. 찬 공기는 온도가 낮은 거니까 밀도가 커요, 작아요. 밀도가 온도가 낮으니까 밀도가 크다고. 밀도가 크니까 무겁죠. 무거우면 가라앉죠. 우리가 에어컨은 다 어디에 있어요? 찬 공기가 나가는 거지 위에 있어요 다. 에어컨이 밑에 있는 거 봤어요? 에어컨이 밑에 있으면요 거기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만 시원하지 위에는 안 시원하지. 차가우니까 가라앉아서 밑에가 있는 거거든요. 맞나?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온도하고 밀도하고 관계는 아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니까 먼저 그런 개념을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요거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물의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 들어봤나요? 우리 물의 밀도가 언제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4도씨. 예, 물의 밀도는요. 4도씨에서 가장 큽니다. 예? 네? 네.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물의 밀도를 표시할 때 보통 1000kg per cm. 그렇죠? 또는 아까 썼죠. 1g per 세제곱cm. 또는 1kg per liter라는 단위 쓰죠. 그래서 얘는 MK산이 CG산이었을 때 여기 나타낸다고 그랬죠. 얘는 일반적으로 단위 환산할 때 아까 우리가 ppm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kg per liter라 놓고 우리가 원래는 밀리그램 per kg 써야 되는데 밀리그램 per liter로 쓸 때 요거 갖고 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적시적소에 얘를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